이름이 뭐야? 아니 이거 좀 귀엽다. 제가 이거를 이거 비싸요. 예 간다. 아, 가지. 그러니까 건더지가 그렇게 큰 게 진짜. 근데 왜 얘 여기를 보고 있는 거야? 좀 이상하다. 아니, 백정 씨가 이제 거길 보고 있는 거야. 거기 앞에 보겠지. 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자, 간다. 간다. 잠깐만. 저 중요한데요? 잠깐만요. 자. 근데 약간 무서워. 거 봐. 무섭지 않을까? 이봐. 아니, 제 고개를 돌리지. 얘 얘 무게 안 돌아가? 야, 됐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자, 앞에 우리 저기 심야 괴담에 좀 소품으로 줘. 소품으로 좀. 아, 자, 어디로 가나? 소품으로 제공해주세요, 심야 괴담에. 준현한테 간다, 준현한테 간다. 여러모로 정석영 씨가 임원희 씨에 대한 그 자신감을 내가 알겠네. 바이오 레이저 광선처. 아.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게 이제 누르면 한 7만 원, 8만 원 하죠. 아, 진짜요? 오, 이거 96년대 나온 옛날 거니까. 42개 영화 필모그래피를 남겼지만 대표작은 언제나 다치마 우리! 예능 하나로 국민 돌싱남이 되어버린 짠내 배우 짠이 이모리. 이모리. 뭐. 예. 아. 자 국민 짠이 이모리 씨 최근에 김수현 씨, 송지효 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합니다. 네네. 어떤 모범 납세자. 네. 제가 이제 2018년에도 한번 받았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국세 청장상을 받았죠. 네. 제가 김수현 씨랑 송지효 씨랑 어깨를 나란히 한 거. 그래, 그래. 또 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연속으로 받았죠. 근데 원희 씨는 많이 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내세요? 많이도 있고 또 많은데. 아니, 양을 보면 알잖아. 뭐 CF를 많이 찍어, 뭐 드라마를 많이 해, 뭐. 아니, 많이 해서. 제가 그 드라마도 계속 하고 있고 예능도 고정을 두 개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가 짠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매니저랑 스타일스랑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네. 소고기, 소갈비를. 근데 종업이 돈 오늘 돈이 생겼나 봐. 막 발길을 남겼어. 돈이 생겼나 봐. 아니 내가 돈 왜 없어. 연예인들한테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내 그냥 잘하는 이모가 하는 얘긴데 그거를. 이거 받아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몇 가지 혜택이 있어요. 공항 갈 때. 공항 갈 때 뭐냐면 이제 그 카드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프리패스처럼 승무원분들이 가는 길을 제가 혼자가 아니라 또 세 명까지 동반으로 가서 조금 줄 덜 서는 건데 기분이 좀 대접받는 느낌. 평생 주 아니, 3년 동안. 3년 꽤 길네요. 또 뭐 있어요? 그런 거랑 이제 세무조사를 한 3, 4년인가 안 받고 아, 열심히 냈으니까 이렇게 믿고 맡긴다라는 뭐 그런 의미네 나라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공영주차장 공짜 또 1년치인가 이렇게 동그랗게 스티커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항 통과하는 카드고. 자 국가가 인정한 김수현과 동급 배우 임원희 씨 인생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이곳에 있대요. 저 김구라 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혼하고 바로 재혼도 이렇게 바로 하시고 또 딸은 따님도 낳고 이혼하고 바로가 아니라 2015년도에 이혼을 하고 그전에 이미 한 1년 반을 이혼 상태였고 거의 실질적인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했으니까 나름 그래도 공백이 없지는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럼 그건 적정선이에요? 적정선은 따로 없는데 적정선은 없어 적정선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할 수도 있는 게 거론이야 그럼요 혹시나 남의 눈치 보는 건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게 적정선은 없어요 또 이제 아들도 아들 MC 그리도 아우 너무 잘 도시품에 나왔었는데 너무 번듯하게 잘 커가지고 아 저 사람은 다 가졌구나 아닙니다 원희 씨 뭘 다 가져요 원희 씨 같은 명예는 없죠 명예요? 제가 명예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명예가 있나봐. 내가 명예가 있었어? 와. 아니 아까 저렇게 많이 안 해줘라고 졸라고 세금 지금 국가에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명예지 그게 저번에 제가 이제 이거 세 번째 나오는데 네. 두 번째 나왔을 때 이용 기사가 나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심 이렇게 쉬쉬하잖아요 근데 방송에 안 나가는데 원희 씨 이혼했죠? 그 편집이 됐는데 결국에 본인도 몇 개월 뒤에 하시더라고요 먼저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까 이제 사실 내가 좀 얘기해주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지 본인이 해야지 네. 원희 씨도 이제 항상 그 꿈꾸잖아 누군가를 만나기를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맞아. 그래서 이제 부러워서 그랬죠. 그래요. 아니 근데 조만간 제가 보니까 의지도 있고 정직한 분이고. 아 누가 압니까 또 국세청 공무원하고 눈이 맞을지. 아 이분은 모범납세자다. 괜찮다. 이렇게 믿을만하다. 아니 근데 이모리 씨 원래 그 티셔츠는 원래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저도 맞아. 마이크 아니요, 때문에 프로 방송인 같아요. 여기 마이크 찰 수 있게. 뭐가 묻었었어요.
빨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 구멍냈어요? 내가 구멍냈어요. 아, 그래요? 김치국물 이런 거 자주 흘리나 봐. 그래요? 제가 알아서. 리폼하신 거예요? 제가 알아서. 리폼하는 거네. 구멍이 나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어, 근데 같은 게. 그러니까, 몇 개를 더 내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한두 개 하면 안 되잖아요. 어. 더. 하나 흘린 거에 몇 개 이렇게 이제 이상한 척 아닌 척 뭐 이런 거 봐도 뭐 센스가 다르잖아요. 괜히 사서 입은 거 나는 스스로 리폼하는 이런 아니 근데 이런 패션감 아직 안 끝났네. 아직 안 끝났어. 얘도 좀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좀 우중충한 색을 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우중충하진 않은데. 아, 오늘은 좀 밝게 입었어. 네. 임원희 씨가 오늘 뭐 작품 홍보 때문에도 아니고 개인적 이슈도 없는데 좀 무소식 예능인으로 나오셨는데요. 무소식 예능인. 아, 무소식 예능인. 두 분은 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갑인데. 네. 처음에 이제 2008년도에 닫지 마을이라는 극장판 영화를 찍었을 때. 아, 이거 아니구나. 예. 어. 이제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그때 좀 더 늙어 보였어요, 사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이제 더. 한 최소한 5, 6년 선배님이시겠다고 했는데 동갑이라는 거.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기억이 있죠. 이원희 씨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전 처음 본 거는 연극을 보다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이모니 씨를 처음 봤어요. 어우, 진짜 딱 나오는데 너무 아우라라. 어우, 웃게 생기고 막. 아, 이게 아우라가 아니라 얼굴이에요? 웃기게 생겼다고? 아, 딱 그렇게 느꼈어. 어우, 야, 아주 비주얼 좋다. 근데 웃겨. 금방 뭘 하면 웃길 것 같다. 근데 저 얼굴로 저렇게 못 웃길까?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니 야, 역할이 안 웃기는 걸 그래였겠지. 아니야. 대놓고 웃긴 역할이었어. 오지연이나 옥동자처럼 빵빵 터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운명이 못하네. 무기가 있는데 터지를 못하네. 잘 못 살리더라. 아이고. 근데 좀 안타까웠어. 아니 예능인의 그 필수 코스가 분장이라고 하잖아요. 분장도 내가 정석용보다는 낫다라고 잡으셨다고요. 의세에서 이제 그 이사배 그 메이크업 네. 그분이 그 거의 그 사람을 거의 바꿔서 보일 정도로 그렇죠. 좀 무리한 걸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어요. 뭐 정성 씨가 강동 씨를 말도 안 되죠. 강동원 그, 문장을 했고 제가 저도 말이 안 돼요. 지코 씨를 말이 돼요. 했는데 아니 선이 왜? 굵은 게 많이 아니 왜 두 분 다 왜 그러셨는 줄 알겠다. 그래서 느낌 했어요? 근데 이제 했어요. 근데 했어. 저도 무리수긴 한데 저는 약간 더 낫던 게 거기다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했더니 더 닮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가 좀 낫다. 있지. 판넬 준비했어요. 저 지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깜짝아. 나도 이렇게 나왔다고. 난 진짜 깜짝 놀랐네. 일단은 지는 게임이야. 그렇죠. 강동원. 어려워요. 그러면 강동원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강동원부터 가죠. 최대한아, 여기 좀 한 거죠. 아니, 이따 있어. 있어요. 있어. 이따 있어. 진짜 있어요. 제가 좀 의외로 선이 좀 곱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학교에서 연극하고 그러면 여자 역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약간 나는 그 박철민 씨랑 느낌이 비슷하네. 박철민 씨도 있네요. 박철민 씨. 박철민 씨랑 느낌이 비슷하네.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뭐 나는 닮았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네. 아, 네. 느낌이 있다. 이게 있다. 아, 느낌이 있다. 자, 지코 씨. 있어. 웃기긴 웃기네. 약간 어려웠어요. 저기 이광기 느낌이 살짝 나네. 광기 이광기 느낌 나지? 이광기 느낌이 있다. 나네. 묘하네. 아, 이래서 미우새를 사람들이 주는구나. 네, 보는 맛이 있죠. 보는 맛이. 그 장석윤 씨, 이문희 씨가 결혼 못하는 이유를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요? 특히 여자를 그렇게 잘 못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좀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쓰러워하시나 보다. 약간 정서부랑 같은 그런 느낌은. 뭘 본 거야? 야, 너 그러잖아. 뭘 본 거야?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너 잘 눈도 안 쳐. 너 눈 잘 안 쳐다봐.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아이 컨택 한번 해야겠다. 정석영 씨는 백지영 씨한테 첫 짧은 소리가 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맞아. 우리 원희 씨 그걸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로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그런 거를 조금 매력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귀여운 느낌? 순수해 보이게. 순수해 보이게. 근데 그런 걸 그런 좋아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극소수야 근데. 있죠. 아니 극소수 아니지. 그걸 노린다고? 그런 게 느껴져. 노린다. 노리는 게. 하다 보니까 노리네.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
근데 그거의 연장선이네. 아니 그런 거를 위한... 아. 아니 원희 씨 그런 거를 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건 최악이야. 최악이죠, 그렇죠. 그건 최악이야. 그냥 원래 근데 스스로... 직접 만나면 순수하지가 않고 하니까 자꾸 싸우고. 진짜 만나면 순수하지가 않고. 아 그게 아니야. 이거 너랑 같이 연애를 어떻게 알아? 내 연애가 만나토만 한번 봤어. 만났는데 만나고 그러니까, 나니까 아니었어. 아닌 거야. 그게 맞아. 최악이라는 거야. 그게. 낯가림이 좀 심해요. 예, 예. 아, 이렇게 많이 낮은 건데 그렇죠. 이렇게 사람 눈을 쳐다보는 게 많은데 연기할 땐 쳐다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잘. 그러네. 원희 씨는 이렇게 딱 보면 강렬한 배역을 많이 맡았는데 실제로 만나면 막 이러면 사람들 당황해 한다는 얘기. 원희 씨는 눈빛이 아주 이글거리니까 저기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여자분들이. 이쁜 장미, 가시가 많은 거. 이렇게 같은 분이냐? 이쁜 장미, 지금 가시가 많은데. 원래 그 대사예요. 같이 말이에요. 같이 말이에요. 같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기 원희 씨 그럼 저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래. 맞아. 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면 저는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고 못한다 진짜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왕이면 제 파트너가 되면 좋죠. 제 결혼. 연상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아이는 낳고 싶어요. 아, 근데 보고 싶은데 무슨 얘긴지 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못 맞다. 여기 내가 할게. 아니 얘도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아니가 우리 이제 석영 씨인 거지. 야 너도 그렇지 이러니까. 아니 왜 날 끼어들어 이런 거 아니야.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요. 아니 기분 나쁜 건 너도 사실 내 맨날 너도. 아 내 얘긴 내가. 나 얘기하고 싶다고 나도 얘기해서 얘기한 거야. 웜톤 쿨톤 말고. 술톤을 가지고 이모니 씨인데 이모니 씨가 10년 동안 이어진 짠한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네. 루틴인가요? 이런 게 자꾸 방송에 나가면 더 결혼과는 멀어지는데 술을 매일 먹어서 그렇지 매일 먹는 거면 그들 좀 취하려고 먹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거의 혼자 먹는데 혼자 먹고 이제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 루틴이네요. 건강에 안 좋을 양이 텐데. 어떻게 돼요, 양이? 뭐 막걸리 한 3병 정도. 많이 때리네. 3병이면 꽤 되네. 많이 때리고. 안 먹느라 생각해봤더니 건강검진 반드시 전날에는 좀 양심상. 아, 그거 먹어 절대 안 되죠. 원희 씨 그러면 안 돼. 전날에는 안 먹는다고요, 전날에.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늘 녹화 끝나고 네. 드실 예정이야. 저 그건 이제 이 친구랑 석영 씨 이미 예약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명분이 있네. 네. 또 우리 석영 씨하고 저 원희 씨 자주 만나죠? 안 만나요. 한 달에 한번 촬영할 때. 진짜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만나죠, 잘. 따로 촬영 없이. 네, 거의 안 만나요. 그럴 거면 딴 사람은. 그래. 맞아. 그럴 거면 딴 맞아. 그 시간 내 거면 딴 사람. 제 귀한 시간을 왜 내요, 내가. 이성하고 먹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거의 없는데요. 말도 안 된다. 마지막 왕게임이 혹시 언제? 마지막 왕게임이 기억도 안 나네. 왕이 왕 되는 건가? 술 말고는 집에서 뭐 다른 취미는 없어요? 옛날 거 물건 좋아해서 화학동 같은데 일요일 날 한번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옛날 물건, 뭐 옛날 장난감 뭐 이런 거 좋아해서. 옛날 장난감? 네, 그런 걸. 뭐, 장난감 어떤 거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보니까 저 가지고 오셨어요. 옛날 장난감? 아니 고가의 장난감이 많은 것 같고. 고가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고가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네. 이런 거는 이거 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불 들어오는 거. 이거 이제 이런 포장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바이오 레이저 광선처.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게 누르면 레이저가. 한번 눌러볼래요? 재밌어요. 눌러보세요. 방아쇠를. 한 번 더. 이거 그거다. 이거 문방구 하면 수태야. 그 이런 거 96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자전거에도 저 벨소리 달렸잖아요. 저 레이저 총은 얼마예요? 아 그래도 이거 한 7만 원, 8만 원 하죠. 이거 96년도에 나온 옛날 거니까 이런 거 그 정도 하죠. 이건 조금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아니 이건 좀 귀엽다. 제가 이거를 이거 비싸요. 예 간다. 가지. 그러니까 가겠다. 그렇게 크게 진짜. 근데 왜 얘 여기를 보고 있는 거야? 좀 이상하다. 아니, 백정 씨가 이제 거기 보고 있는 거야. 앞에 보겠지. 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간다. 저 지나가는데요? 잠깐만요. 자. 근데 약간 무서워요. 거봐, 무섭지 않을까? 이봐! 아니, 제 고개를 돌릴지? 얘 무게 안 돌아가? 야, 됐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자, 앞으로. 우리 저기 심야 괴담에 좀 소품으로 줘. 소품으로 좀. 이봐. 자, 어디로 가나? 소품으로.
코너 제공해 주세요. 심야 계담에. 준현한테 간다. 준현한테 간다. 여러모로 정석영 씨가 임원희 씨에 대한 그 자신감을 내가 알겠네. 바이오 레이저 광선처럼. 아.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게 누르면 한 7만 원, 8만 원 나와요. 어, 이거 96년대 나온 옛날 거니까. 마지막으로 전반 좀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말도 안 돼. 우와. 나도 이런 거 아니야? 아, 전기 아니야? 전기? 이거는 전기 아니야?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 진짜? 이거 많이 모아. 이거 옛날 거라서. 맞아. 왜? 이 양철 장난감이 왜 나왔냐면 옛날 전쟁 이후에 맞아. 철이 남아도니까 아이들 장난감을 철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우고 가는데 뭐 애들이 뭐 그렇죠. 가겠지. 간다. 자, 아 근데 얘가 눈이 예쁘네. 간다 간다. 와 눈이 예뻐. 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눈이 왜 안 뜨지? 아, 좀 아니, 이리 잘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리 보고 이렇게 달라져. 아니 근데 나는 요거 집에서 요런 거 해놓고 술 한잔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쓰는 말이야. 가끔. 어, 그지? 가끔. 이걸 샀어, 내가. 어, 그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같아. 세워놓고. 잘 샀어. 이런 경우 그지? 그런 거 같아. 사실 이렇게만 가져왔지만 집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 예를 들면 이제 말린 사람이 없으니까. 몇 점 정도? 그 백 몇 점 정도는 있죠. 아, 여기 금액으로는 얼마야? 몇 천 될 거예요, 그래도. 그지? 아니, 왜냐면 이게 약간 피규어 개념으로 이제 모으시는 거거든. 플래터시네요, 그러니까. 원희 씨가 그 여성분을 만날 만한 접점이 많네. 그니까. 왜냐면 요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집에 신기한 거 있다 해가지고 아까 그 자전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 이모니 씨가 서울여대 전설의 학번이시잖아요. 그 공학번 연극과가 예를 들면 뭐 황정민 씨, 신동엽 씨, 유승용, 안재용, 맞아. 이철민, 최동문, 맞아.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동문 씨도 굉장히 많아서 제일 먼저 뜬 사람이 안재욱 씨. MC 탤런트가 되면 재욱 씨. 신동엽 씨가 떴고. 한국이 쓰네. 그다음에 이모니. 이모니가 떴지. 다른 뭐 닫지마리로 예, 뭐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에 줄줄이 이제 황정민 씨가 나오고 이들 이래서. 그 유승용 씨는 40살쯤에 떴는데 더 이제 안 나오겠구나 더 유명한 사람이 이승용 씨가 나왔어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남은 애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할 정도 지금까지도 황금기수 스타 황금기수가 있어요. 사실 이승용 씨랑 저랑 이철민 씨가 3대 대갈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크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때 당시 사진인가 봐요. 아 그러네. 어머나 정재욱 아이구야. 어 이모희 씨. 아, 야 이때도 인물 괜찮네. 아니야. 이때도 괜찮아. 아니 강인하네, 강인해. 아니 약간 그 휴잭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어 있다, 휴잭맨, 휴잭맨. 어. 아니 시선이 가네. 야, 아, 내가 보니까 여기서 이모희가 제일 잘 생겼다. 이재영 씨. 이모희가. 이혜영 감독님이시죠? 이혜영 씨. 이혜영 씨, 이혜영이라고 배우 보시면 알아요. 요즘에 있는 배우 이혜영. 배우 이혜영. 이스포보시고. 아 유승용. 정재영 씨, 와 얼굴이 그대로 있으시네. 야, 네, 진짜 너무 잘 생겼네. 너무 잘 생기셨네. 만화 주인공 같아. 아, 진짜요, 만화 주인공 같아. 강백호, 강백호. 강렬해요 눈빛이. 아니 그럼 대학 시절은 뭐 인기 몰빵이었다면서 이모희 씨한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진짜 미친듯이 이 연극만 했어요. 너무 신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연극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막 그래서 막 1년 내내 공연을 했어요. 막 그 막 찾아다니고 뭐 해서 1학년 딱 들어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미팅도 하고 뭐 이런 전혀 눈 뜨지 않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냐면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 연극만 하는 거야. 근데 복학을 했는데 나를 좋아하는 여자 있네. 나를 신세계인 거야. 나를 내가 매력이 있는 건가? 막 그러다 이제 심지어 여자분이랑 그분이랑 사귀었는데 썸을 가고 있는 와중에 썸이 막 겹치는 거야. 네 명이었나?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비웃는 거지. 아유 신기해서 그래. 옛날에 옛날에 너무 신기한 거야. 얘도 좋아하는데 쟤도 좋아해? 막 세상 이런 거구나를 그때 깨우쳤죠. 야.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생각으로 매일 술 드시는 거죠? 그때 그랬지. 어,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작 한 3위라고, 장난감 또 3위라고.